선태종 전국사부대죽이 단양 구인사에서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어제 구인사에서 봉행된 상월 원각대조사 열반 50주기 기념법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원력을 이어 나라의 번영과 국민 평안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진각종이 경주 산내수련원 전망대 숲속 도서관을 개관하고 지역 힐링 명소로 발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각종은 숲속 도서관을 명상센터와 이마녀 도서를 구비한 지역 대표 치유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며 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육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국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제주 약천사 자강원 양두경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양두경 선수를 추조했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불교 미술을 조망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호암미술관 특별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 오는 16일 폐막을 앞두고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95년 만에 국내에서 전시된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단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태종 전국 사부대중이 단양 구인사에서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어제 구인사에서 봉행된 상월 원각대조사 열반 50주기 기념법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원력을 이어 나라의 번영과 국민 평안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이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50주기를 맞아 어제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천태종 종종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독수스님 등 종당 주요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김영한 충청북도지사, 이은승 국회 정각회장 등 지역과 종교를 대표한 사부대중 1만 5천여 명이 참석해 대조사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덕수스님은 대중불교, 애국불교, 생활불교를 실천 지표로 삼은 대조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천태종도들이 대승보살도를 바르게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거룩한 열반대제를 맞아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며 열심히 정진하여 불교가 국가와 민족에게 이익을 주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천태불자는 이 사회의 모든 국민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인류화합의 가르침이 되고 있다며 어두웠던 시기에 민족을 위해 헌신한 대조사를 추모했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어둠 속에 빠졌던 시기에 출연하셔 각고 정진으로 대각을 이루었고 인간 본래의 진면목을 일깨워 정법을 중흥하시고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무한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국 문체부 차관을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의 원력을 이어 국민 평안에 전력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늘 대중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보살행을 실천하셨던 대조사님은 한 종단의 승부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대조사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원각 대조사는 15세 출가해 명산 대찰에서 정진하고 1945년 총본산 구인사를 창건해 중생을 제도하며 천태종을 중창했습니다. 평생 대중에게 적합한 교화방편을 제시하며 중생 구제에 진력한 상월원각 대조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날 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2일 오후 1시
오후 10시 30분, 13일 오후 12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진각종이 경주산 내 수련원 전망대에 숲속 도서관을 개관하고 지역 힐링 명소로 발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각종은 숲속 도서관을 명상센터와 이마녀 도서를 구비한 지역대표 치유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진각종 산내 수련원이 지난달 30일 화랑의 언덕 전망대에 자연을 그대로 담은 숲속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숲속 도서관 개관 불사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를 비롯해 산내 수련원장 원주정사 등 스승과 신교도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곳 산내 수련원이 종단 교화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개관하는 숲속 도서관이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숲속 도서관은 경주 단석산 일대 해발 약 600m의 위치에 있으며 전망대 1층 전체가 다양한 분야의 도서로 채워졌습니다. 숲속 도서관은 향후 이마녀 도서를 비치한 지역 힐링 명소로 전망대 2층은 명상센터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마음에 또 위안을 얻고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우리가 뭐 종교계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좀 더 우리가 욕심을 좀 내보면은 이곳이 그야말로 좀 이쪽 지역에 좀 지역 명소가 돼가지고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또 공간이 장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날 숲속 도서관 개관 기념 행사로 산내 수련원 일대를 맨발로 걸으며 온몸으로 자연을 만끽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며 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육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국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제주 약천사 자강원 양두경 선수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양두경 선수를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9, 네. 76. 근력운동 100회를 채우자마자 바로 다음 동작에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 500회씩 반복하는 고강도 운동에도 눈빛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난 14일부터 4일간 펼쳐진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 대회에서 중등부 트랙 1500m 금메달과 800m 은메달을 목에 건 양두경 선수. 이게 5월 훈련 계획표거든요. 22상까지 저는 연습하는 거는 연습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7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제주 약천사 자강원에 입소한 양두경 선수는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 선수의 체육 활동을 눈여겨본 당시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이 운동을 권하고 자강원 원장 정수 스님의 지원과 전문적인 지도가 더해져 지역 대회 입상에서 전국 대회 금메달이라는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안 된다. 장애인이니까 못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게끔 우리 대중들한테 아니면은 장애인들한테 희망이 되게끔 느끼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장애인 체육은 현실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전국대회 금메달 선수로의 성장을 일궈온 선생님들은 양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달리기로 프로의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상적으로 선발돼가지고 돈을 월급을 받으면서 그래지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작은 물이 쉬지 않고 흐르면 또 큰 바위를 또 뚫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또 짜가지고 꾸준하게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꿈을 향해 힘차게 달리며 나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주 약천사 자강원의 양두경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는데 사부대중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국가대표가 되고지 꼭 금메달 따고 싶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불교 미술을 조망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호암미술관 특별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 오는 16일 폐막을 앞두고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95년 만에 국내에서 전시된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단연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랜 환수 노력에도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세기경 부처님 가르침이 동아시아로 전파된 이래 불교를 지탱한 수호자로 또 불교 미술의 후원자와 제작자로 기여해온 여성들. 당시 여성들은 불교를 통해 소원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성취감과 이를 통해 쌓은 공덕을 남에게 회향하는 고귀한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호암미술관이 동아시아 불교 미술 속에 남긴 여성들의 번뇌와 염원 그리고 공헌을 세계 최초로 본격 조망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동안의 불교 미술 전시와는 달리 불교를 신앙하고 불교 미술을 후원, 제작했던 여성들의 초점을 맞춘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합니다. 그동안 여러 시각에서 불교 미술을 조명해왔지만 불교를 깊게 신앙하고 또 불교 미술을 후원하고 제작했던 여성의 초점을 맞춘 전시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한국 불교와 또 이웃나라의 불교를 지탱했던 여성들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 27개 컬렉션에서 모은 불화와 불상, 사경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 미술 걸작품 92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작품은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높이 26.7cm의 7세기 중반 백제에서 제작된 걸작 금동 관음보살 입상. 1907년 부여 규암면 절터에서 발견됐지만 일본으로 반출돼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불상은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아 전시회를 통해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보살 중에서도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관음보살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여성형으로 변화하기 이전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던 관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상이기에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1400년 전에 만들어진 백제 불교 미술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이어서도 중요합니다. 불상의 얼굴에선 소년과 청년 사이 그 어딘가의 모습이 보이지만 뒷모습에서 돋보이는 부드러운 곡선미는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보여줍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아내 혹은 어머니였을 진한국 대부인 김씨가 1345년 조성한 고려시대 감지금리 묘법 연화경 7권도 국내 최초 공개로 주목되는데 차별적 시선을 내면화한 고려시대 여성들의 자기인식과 이를 넘어선 성불에 대한 염원을 드러냅니다. 자수와 복식을 여성의 일이자 예술이란 관점에서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일본의 자수 아미타열의 삼존 내용도에서는 여성 신체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부처님 형상을 구현하는 귀중한 재료로 탈바꿈시킨 여성들의 창작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1부와 2부로 1부에서는 불교 미술 속에 재현된 여성상을 인간, 보살, 여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2부에서는 불교 미술품 넘어 후원자와 제작자로서 여성을 발굴해 사회와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기로서 살고자 했던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백운당 지흥 대강백 4주기 추모달의 제가 담양 용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달의 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원 성호 스님, 호교원장 선업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과 이계호 국회의원, 이병로 담양 군수 등도 참석했습니다. 진우 스님 헌화로 시작된 달의 제는 헌다 행장 속에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운당 지흥 대강백은 한국 불교사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대강백으로 다성 초의 선사의 담액을 전수받았으며 조계종 선풍 진작과 전법에 큰 족적을 남기고 202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은사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자리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한국 불교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다시 한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한국불교 선지식이자 화엄학의 대가로 평가받는 탄허 스님 열반 41주기 추모달의 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탄허기념불교문화박물관에서 봉행된 달의 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 명예 원로의원 법타대종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삼지스님 등이 참석해 샌드아트로 조성한 탄허스님의 일대기 등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자광대종사는 탄허스님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학자이자 스승이라고 설명하며 탄허스님 달의 제가 종단 차원에서 봉행되길 발언했습니다. 탄허기념불교문화박물관장 해거스님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한글이 세계화돼 탄허스님의 예견대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발언하고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가족체육대회로 화합과 적극적인 포교를 다짐했습니다. 지난 2일 속초 청소년 수련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진전사 주지 드구스님, 원각사 주지 설혜스님, 이인원 총동문회장, 이병선 속초시장 등과 불교대학 1기부터 22기까지 동문회가 참석해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지혜스님은 불교대학에서 배운 올바른 법을 사회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불교대학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웃과 함께 정진하는 포교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원각사 주지 설혜스님도 동문 체육대회를 통해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제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신흥사 불교대학은 2001년 원각사에서 개원한 이래 850여 졸업생과 100여 포교사를 배출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을 펼치며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2일까지 구례 화엄사에서 연수를 통해 재발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에서는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스님이 법석에 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나누는 수행 방법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포교 전법의 원력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구례 군의회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담아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경산 성광사가 대웅전 후불탱화를 새로 조성하며 수행포교 도량으로 면모를 재확인했습니다. 성광사는 지난 2일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선웅스님, 중림사 주지 선지스님, 원효암 주지 화란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웅스님은 타인을 신뢰하고 배려해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참다운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덕조스님은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화합하고 배려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제16회 청도 유등제가 지난 1일 청도 야외 공연장 일대에서 봉행됐습니다. 청도 유등제는 청도 유등제 봉행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청도 군민의 안녕과 문화예술 향연, 불교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상생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제로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불교 전통예술을 알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도 유등제 봉행위원장 지행스님은 유등제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화합해 등을 밝히는 청도군 대표 축제라며 지역과 국민 안녕을 다시 한번 기원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